네, 오늘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일단은 멈춰 세워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 것인데요.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의 벌점은 물론 또 사고를 낼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첫날 경찰의 단속 현장 정민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에 횡단보도를 지나친 차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는 운전자. 경찰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려줍니다. 아, 지나가고 나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보행자가 통행이 완료된 때는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자로 이제 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세우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보지 못해 날 수도 있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차를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해 보행자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속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초반인 점을 고려해 한 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기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9%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